컬링과 함께하는 생활체육문화송년회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특별한 송년 자리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의정부 컬링 경기장입니다. 의정부 시민공감 주관 경기도 컬링연맹 후원으로 생활체육문화송년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지역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컬링이 많은 우리 의정부 지역 시민과 타 지역의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교육을 해야 됐습니다. 2018년 개장한 의정부 컬링 경기장은 지상 2층 243석의 관람석을 갖춘 국제 규모의 시설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합니다. 의정부의 국내 최고의 컬링장이 있다는 것이죠. 컬링의 대중화를 저희가 앞장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컬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고 하나하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에 새롭고 또 이게 국제대회까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컬링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공감이 앞장서겠습니다. 송년회는 의정부 시민들이 컬링 경기를 직접 체험도 하고 팀을 구성해 경기도 합니다. 컬링 체험 코칭과 경기 진행은 경기도청 컬링팀이 맡았습니다. 컬링은 이 스코틀랜드에 유래돼서 캐나다에 이제 활성화된 종목인데요. 이렇게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게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의정부 컬링장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링 송년회는 시민들이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민간 주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컬링에 올려 관심이 많았거든요.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게 이렇게 운동이 많이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가볍게 몇 번 문지르고 그냥 돌만 던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돼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강호들을 격파하며 국민들의 인기를 모았던 컬링을 생각하며 의정부의 스포츠 자원 컬링장을 활용하며 동계 스포츠의 메카 의정부로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특별한 송년회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